한 아빠가 자기 어린 아들을 이제 잠을 재웁니다. 이 책도 읽어주고 이제 이불도 덮어주면서 이제 자라 하고 이제 내려갑니다. 위층에 있고 아래층에 있으니까 혹시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가지고 우리 베이비 인터콤 가지고 이제 항상 늘 연결하는데 그 아들이 띠띠 하고 이렇게 무전을 치는 거예요. 아빠, 나 되게 목마른데 부엌에서 물 한 잔만 갖다 줄래? 그때 아빠가 그럽니다. 아니, 아까 자기 전에 물 많이 먹었잖아, 마셨잖아. 아이, 충분해. 알았지? 자. 오케이. 한 5분 있다가 또 띠띠띠띠. 아빠, 목마른데 부엌에서 물 한 잔 갖다 줄래? 아까 마셨는데 또 마시면 너 자꾸 이렇게 밤에 오줌 싸잖니. 그러니까 그만하면 됐어. 조금만 참아봐. 띠띠띠띠 하고 또 올립니다. 5분 후에. 물 한 잔만 갖다 줄래, 아빠? 그랬더니, 야, 자꾸 너 그러면은 아빠 올라가가지고는 너 궁뎅이 맴매한다? 알았어. 그 다음에 5분 후에 또 띠띠띠띠 합니다. 아빠, 나 궁뎅이 맴매할 때에 물 한 잔 갖다 줄 수 있어? 이 어린아이들도 이 타는 갈증은 아마 견디기가 힘든 모양이죠. 우리 인생에 정말 그 갈증이라고 하는 거 참 괴롭습니다. 이 삶에 있어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과 또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를 보게 되면, 우리 특별히 우리 자연 세계를 보게 되면 생명을 유지하기에 얼마나 물이 소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랍의 그 철학자였던 그 탈레스도 우주 만물의 근원은 바로 물이다라고 했을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것이 뭐 거의 뭐 70%가 된다고 하나요? 80% 된다고 하나요? 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물에 대한 갈증, 이 물에 대한 욕구는 우리의 생존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이 팔레스타인 지역, 예수님 당시에는 여러분 그 지형적인 그 특색으로 인하여서 물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늘 물에 대한 갈망이 끊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명절 끝날 때쯤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한가운데 서셔서 선포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나를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같이 정말 영원한 물이 흘러내릴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요, 요한복음 이제 7장에서부터는 그 예루살렘 또는 그 성전의 그 시기의 그 배경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이제 본문이 있는 그 7장의 시작부터 그때 장막절을 맞이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막절 그 끝날 쯤에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제 선포하셨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유대에서서는 3대 유명한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칠칠절이 있죠. 뭐 보통 다른 이야기로는 오순절이요, 또 맥추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장막절, 또한 초막절.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이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장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막절을 맞이하게 되면 이제 일주일간의 행사를 계속해서 하는데요. 그때 이 장막절을 맞이했을 때는 12살 이상의 그 모든 이스라엘의 그 성인들이 이제 집에나 어떤 여관에 머물지 아니하고요, 이제 거리에서나 들판에서 초막을 이렇게 짓고 그 안에서 살게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이 초막절, 장막절에는요 너무 큰 행사들이 이제 열리게 되는데. 이 예루살렘 성 안에도 그렇고 예루살렘 성 밖에 또 거기에다 천막을 치고 또한 초막을 쳐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라고 하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한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의 그 행사와 또한 초막절의 그 절기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모르는데요. 이 탈무드가 이제 여러 권 있는데 그 가운데 그냥 이 탈무드의 그 한 권, 그 전체 한 권이 이제 초막절, 장막절에 이 초막을 어떻게 짓고 어떻게 그 안에서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지침서 매뉴얼을 기록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초막절이라고 하면은 보통 유대 사람들의 그 종교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양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 신앙의 달력을 보게 되면은 한 7월 15일 정도가 되고요. 양력으로 보게 되면은 한 10월 15일 정도가 된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큰 잔치를 벌이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만나와 매출하기를 보내주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또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좀 너무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반석이에 그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물이지요. 그래서 이 반석에서 모세를 통해서 물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또한 찬양하며 또한 감사했었던 시즌이었죠. 뿐만 아니라 그 시즌의 그 축제가 그렇게 풍성하고 또 좋았던 것은 뭐냐면 말씀드렸다시피 그 수장절과 거의 일치합니다. 수장절이다 그러면은 거두다라고 하는 수장과 또한 그 보관한다라고 하는 장을 써서 수장절이다. 뭐를 이렇게 거두어서 보관을 하냐면은 특별히 열매들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와 아니면 올리브 같은 그 열매들을 이제 수확을 하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밀 농사나 이 보리 농사보다도 더 풍성하고 잔치의 그 분위기 속에서 이 3대 명절 가운데에서 가장 기다려지고 또한 가장 성대했던 잔치는 바로 이 초막절의 잔치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마다 자기 집 초막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성 근처뿐만이 아니라 또한 성전에서도 그 행사들을 보게 되면 야 초막절의 행사 그 축제를 보지 않고는 진짜 네가 축제라고 하는 것이 뭐 축제라고 하는 것을 너가 이해할 수도 없고 모른다라고 할 정도로 가장 성대하고 가장 풍성한 그러한 시즌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예수님 당시에 이 수장절, 이 초막절을 맞이했을 때에 행하는 아주 특별한 이 예루살렘 그 성전 안에서의 그 행사가 있습니다. 이제 끝날에 사람들이 이제 일렬로 쫙 서가지고 제사장이 이제 그 앞을 이제 인도를 해요. 그래서 이제 금 항아리를 하나 두고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은 이 남수쪽에 있는 그러한 그 기혼샘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줄기 그것을 인공으로 파가지고는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오게 했는데 그것이 바로 실로암이라고 하는 그런 못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그것을 인공적으로 팠던 것인데요. 아수르와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필요한 수로를 확보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팠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 물을 이제 떠가지고는 이제는 그 정말 그 두 줄로 쫙 서 있는 그 행렬들이 그 제사장을 따라서 이렇게 따라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왔을 때는 또 뭐를 또 준비를 하냐면은 이 한 행렬의 그 앞에 서 있는 제사장은 이 금 항아리에 물을 준비를 하고요. 또 이 들어오게 될 때에는 또 항아리에다가 금 항아리에다가 포도주를 담습니다. 포도주를 담아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은 그 성전의 제단에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그 성전의 제단에 올라가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쭉 물을 붓습니다. 제단 오른편에 물을 붓고 또한 포도주는 제단 왼편에다가 이렇게 쫙 붓습니다. 바로 이 새로운 성령이 함께 임하심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그 부흥과 또한 그 영광을 재현시켜 달라라고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행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물을 붓고 또한 포도주를 붓고 하는 이 행사 그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쓰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나아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나를 믿는 자, 정말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이 실로암 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서 이렇게 샘솟게 될 것이다. 오늘 39절에 그 요한의 해석을 이제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생수의 강,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습니까? 그 생수의 강, 그것은 바로 성령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성령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로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내려주시겠다. 그래서 보혜사를 내려주시고 그 보혜사의 임재를 통하여서 우리의 정말 그 구원의 이 소망과 산소망이 또 교회가 태동을 하면서 이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너희 가운데 임하실 때에 너희들은 진정한 인생의 참된 변하지 않는 정말 목마름이 없는 결핍이 없는 참된 삶, full life, 영원한 사랑, 영원한 기쁨, 인생의 영원한 목적들을 가지고 더 이상 그 영혼의 갈증이 없이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신 것이죠. 그 당시에 그 사람 듣는 사람들은 이 무슨 말인지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그 사람들이 보고 있는 모든 엄청난 그 성전, 그리고 이 풍성한 축제, 그 어느 때보다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많은 열매들 뿐만이 아니라 정말 그 나팔 소리와 그 모든 그 음악과 축제와 그 모든 그 상황 가운데서 야, 우리의 인생이 정말 복받고 즐겁고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이 충만한 삶이구나 라고 그들은 생각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축제할 때 언젠가 하나님께서 억압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로마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참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그걸로 그들은 셀러브레이션하고 그들은 이제 축제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또한 믿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축제하고 이렇게 제단에다가 물을 뿌리고 이것이 참된 우리에게 정말 이스라엘의 우리의 삶의 부흥, 완전한 풀 라이프를 주지 못할 거다. 내가 바로 반석 위에서 물이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명을 살리는 것 같은 바로 참된 물, 정말 참된 생명, 그리고 너희들을 구원하신 모든 이 역사,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가장 종결은, 가장 결말은 바로 나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고 갖고자 하는 건 이 세상 사람들이 저것이 성공이다, 야 정말 저렇게 한번 살면 얼마나 좋겠는가 부러워하는 모든 삶을 우리가 소유하고 누린다고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 인생에 정말 홀로 있을 때 느끼는 그 깊은 갈등, 그 갈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또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채워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으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또 내가 필요한 것들을 채우지 못할 때 우리에게 갈증이 참 많잖아요. 그러나 그 채웠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그 깊은 내면의 갈증이 거기에서 도사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영혼의 그 깊은 갈증을 우리가 어떻게 자꾸 또 그거를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 고통으로 그것이 다가오니까 다른 걸로 막 채우려고 합니다. 이 외형적인 것으로. 참 이 목마름, 그 여름의 그 깊은 갈증을 느낄 때 그 정말 물을 마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갈증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그 잠시 좀 이렇게 시원한 맛, 사이다 같은 그러한 그 맛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게 우리의 깊은 갈증을
채워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요즘에 그 보면 말할 때마다 사이다 발언이다, 사이다 발언 아주 시원하다, 사이다 발언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아주 시원한 것 같은데 근데 별로 나중에는 시원하지 않을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보면 아 내가 괜히 말했나 한마디 했다가 그냥 사이다처럼 막 시원해가지고 나도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은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아이고 괜히 말했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이 이게 사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다른 것들로 막 채운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더 심한 갈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JYP 박진영 씨라고 혹시 아시나요? 유명한 사람인데 워낙 우리 기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경건하셔가지고 그런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경건치 못해가지고 좀 알아요. 예. JYP 인터테인먼트라고 한국에서 3대 인터테인먼트, 4대 인터테인먼트 중에 하나인데 박진영 씨라고 가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가이기도 하고요. 그의 노래 가운데 난 놀 만큼 놀아봤어 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가사가 날 놀 만큼 놀아봤어 왠지 몰라 뭐 때문에 열심히 살지 돈을 벌어서 어떻게 써야 하는 건지 박진영 씨가 굉장히 유명하고요. 또한 히트곡도 많고 인기가 있고 돈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잘 놀아요. 또 둘러보았어 무엇으로 나를 채울지 먹고 먹어도 왜 계속 배가 고프지 난 늘 놀 만큼 놀아봤어 난 벌 만큼 벌어봤어 예쁜 여자 함께 즐길 만큼 즐겨봤어 결국엔 또 허전했어 언제나 그때뿐이었어 아침에 술 깨 겨우 일어날 때 그 기분이 싫어졌어 이젠 사랑을 하고 싶어 베이비 혼자 집에 오는 길이 싫어 이런 날 어서 구원해줘 이런 날 어서 구원해줘 제발 꺼지지 않을 음식으로 나를 배불려줘 안정이 되면 다시 불안해지고 싶고 불안해지면 다시 안정이 되고 싶고 생각해봤어 정말 갖고 싶은 게 뭔지 근데 가져도 왜 계속 배가 고프지 이런 날 어서 구원해줘 제발 꺼지지 않을 음식으로 나를 배불러줘 눈 감을 때 두렵지 않기를 눈 감을 때 웃을 수 있기를 내가 어디로 갔는지 알면서 내딛는 힘찬 발걸음으로 살기를 이젠 사랑을 하고 싶어 혼자 집에 오는 길이 싫어 이런 날 어서 구원해줘 제발 이런 날 어서 구원해줘 제발 꺼지지 않을 음식으로 나를 배불러줘 라고 하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 꺼지지 않을 음식으로 나를 배불려줘 마르지 않을 그 물로 나를 채워줘 라고 하는 것과 같은 표현이겠죠. 이 박진영 씨가 그 뭐 구원파와 연계가 되어 있다 가지고는 좀 구설수에 올랐다가 자신이 자기는 결코 그런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부인한 적도 있으면서 그래도 자신이 성경 공부를 지금 5년, 7년 계속 어떤 교회랑 관계없이 그 아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계속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정말 그 생수의 강처럼 흐르시는 참된 예수님을 만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는데 글쎄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지금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저는 생각은 우리 기쁜 우리 교회에서 하는 단계별 성경 공부 들어오게 되면 이건 확실할 텐데 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농담하는 거 아니고요. 그래도 이런 갈증이 있다고 하는 것이요 사실 참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거 갈증을 못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갈증을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으로 막 채우면서 그 고통을 어떻게 하든지 잊어보려고 그래서 더 강한 자극을 자기한테 주며 더 강한 다른 것을 향해서 갈망을 하는 가운데에 정말 그 중독, 일, 성중독, 취미에 중독되고 술, 마약, 막 어떤 여러 가지 이런 모양을 통해서
정말 이제 중독되어서 그런 갈증들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몸부림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갈증에 대해서요, 또한 생각하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예 거기에 대해서 그냥 대항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우리 뭐가 소용이 있느냐, 우리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 아니 우리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요, 매들린 머리 오헤어라고 하는 여성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매들린 오헤어라고 하는 분은 이제 1900년대에 이 무신론자 협회를, 미국의 무신론자 협회를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본래 부모님을 통해서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생활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하나님을 저항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그 무신론으로 이제 활동을 하는 가운데에 자기 아들에게 학교에서 주기도문을 시키고 성경 공부시켰다고 해가지고는 이 법정에다 고소까지도 하고요. 그리고 제일 먼저 이 무신론 협회를 만들면서 활동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TV쇼에도 나가고 뭐 여기저기 패널에도 나가고 하면서 정말 이게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아주 현란한 말, 뭐 설득력이 있는 말, 그게 결코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이 모든 어두운 영이 준 말처럼 너무 강력하게 함으로 인해서 이 반대쪽에서 나오는 신앙인들 또한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아주 그냥 깔아 뭉개버리는 그런 일까지 또 많이 행했던 여자였다고 하는 것이죠. 여성이었습니다. 참 유명했습니다. 굉장히 유명했던 분인데 1995년에 아주 이상하게 그냥 갑자기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아무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근데 이제 일기장 하나가 남아져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지, 그 연방정부에다 내지 못한 그 택스가 있는데 그 다이어리, 그 자기 일기를 팔아가지고 그 모든 세금을 낼 정도만큼 그 일기조차도 유명했던 것이었죠. 그랬는데 그 일기에 그 맨 마지막에 그녀가 썼던 그 글이 소개가 되었었습니다. 뭐라고 그가 썼냐면은, 그 전에 이제 그 사라지기 전에 사람들이 말해와면은 자기의 동료들도 믿지 못하고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신뢰하지 못해서 참 불안과 두려움에 떨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마지막 그 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I have failed in marriage, motherhood, and as a politician. 나는 나의 결혼 생활은 실패를 해버리고 말았다. 엄마로서도 실패했다. 나는 정치인으로서도 실패했다. 그러면서 다섯 번이나 같은 말로 반복해서 썼던 그 구절이 있습니다. Somebody, somewhere, love me. 누군가 그 어느 장소에서 나를 좀 사랑해달라. 나를 좀 사랑해달라. 그것을 다섯 번씩이나 그 마지막 다이어리에서 반복을 하면서 그녀는 종족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죠. 나중에 발견되었는데요, 그 동료에 의해서 살해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하나님을 그토록 배척하고 밀어내어버렸지만, 없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녀는 영원한 갈증, 영원한 사랑에 목말라 했던 한 불쌍한 영혼이었다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은 알게 되었죠. 그녀의 그 아들이 한 명이 있는데요, 빌이라고. 그 빌이 나중에는 그 엄마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나중에는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게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엄마에게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돌아왔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너는 내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라고 배척을 했었다고 합니다. 참 불쌍한 영혼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갈증에 갈급함을 채워주시, 어떤 상황에 우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만족해 하시는, 정말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를 채워주시고 가르쳐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그 발견, 가장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 우리가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거를 잘 모를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사람들이 보기에 막 화려하고 일단 성공한 것 같고 일단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만족할 것들로 이렇게 치장해 가면은 야, 그 사람이 참 성공한 인생이다, 복된 인생이다, 우리가 그거를 또 부러워하면서 또 그 기준점을 삼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유명한 토마스 에드워드 로렌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로렌스 오브 아라비아, 아라비아의 로렌스 아십니까? 네, 우리 어르신들 분들은 아마 그 영화 다 보셨을 것 같아요. 로렌스 오브 아라비아, 아라비아의 로렌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실제 영화입니다. 네, 그 영국 대령인데 그때 1차 대전 때에 그 중동에서 이제 터키와 이 싸움을 부르 영국군인데 그때 있는 그 아랍의 그 사람들과 함께 연합을 해가지고는 그곳에서 이제 싸웁니다. 이 터키 군과 이 대항에서 싸우게 돼가지고 이제 승리를 하게 되는데 그때 보면 그 게릴라 전술이라든지 그가 남긴 그 기록들 그런 것들이 이제 문학으로 이 문집으로 나오게 되고 영화화되고 하는 그 유명한 사람이 바로 이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래가지고는 이 로렌스가 이 타마스 로렌스가 그 아라비아에 있는 그 지도자들이죠. 함께 싸웠던 지도자들을 이제 영국에 초청을 해요. 초청을 해가지고는 정계 인사들하고 영국 여왕하고 같이 인사 나누게 하고 또 팔리어먼트 국회 의사당 영국도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일정이 끝나고 이제 돌아가는 날이 되었어요. 돌아가는 날이 되어가지고 이 로렌스가 그 지도자들 아랍 지도자들에게 이제 묻습니다. 혹시 영국에서 가져가고 싶은 것이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마련해서 드리겠습니다.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디로 인도하냐면 그 호텔, 그 아랍 지도자들이 모든 저기 묵었던 그 호텔 그 욕실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 베스타브에 있는 여러분 우리 사용하고 있는 그 파셋이라 그러죠. 수도꼭지하고 수도 이렇게 여는 거. 그게 이제 굉장히 고급 호텔이었기 때문에 그 금으로 되어 있나 봐요. 금으로. 그래서 그거를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서 그냥 물이 나오는 줄 알고 여러분 생각하면 1차 대전 때 그때 잘 모르는 때니까 그 다 천막 치고 사는 때니까 얼마나 놀겠습니까? 이게 뭐 마술 포세처럼 이렇게 턱 하면 여니까 막 그 귀한 물이 좔좔좔좔 나오니까 이거 가져가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가져가봤자 뭐 합니까? 그 물의 근원과 연결이 돼야 말이죠. 여러분 그 수도꼭지들 아무리 금으로 입혀가지고는 만들어 보십시오. 다이아몬드로 입혀가지고 만들어 보십시오. 그게 아무리 비싸다고 할지라도 사막에서 물이 필요할 때 물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리고 어떤 그 물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금과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졌는데 탁 틀면 구정물이 나오면 먹겠어요 그 물을? 좋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좀 번지르해 보이고 좀 멋있어 보이고 성공해 보이고 사람들 부러워해 보이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제일 중요한 건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깊은 내면에 어떠한 영, 우리를 살리는 영,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영, 진정한 영원한 진리와 사랑으로 넘쳐흐르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차고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흘러흘러 정말 많은 이들에게 정말 축복의 생명의 샘샘샘물을 나눠줄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헨리 버시라고 하는 이제 목사님 그 목사님이 전해주는 리얼한 진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그분이 이제 목회하는 가운데에서 미스 히긴즈라고 하는 그 자매를 만나게 됩니다. 그 히긴즈라고 하는 자매는
그 오스트리아의 멜본에서 이제 살고 있는 자매인데 그 헨리 그 보시 목사님도 그쪽에서 또 목회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의 고백의 그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 히긴스라고 하는 그 자매를 이제 찾아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찾아간 이유는 그를 그녀를 이제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갔던 것이죠. 18세부터 병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히긴스라고 하는 자매가 그래서 먼저 이제 오른발에 그 희귀한 병이 이제 생겨가지고는 자꾸 이렇게 발이 썩어가는데 어쩔 수가 없어서 그 발을 절단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왼쪽 발에도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왼쪽 발도 절단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두 다리까지 다 올라오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엉덩이 쪽까지 두 다리를 절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그만하면서는 됐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또 오른손에 또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왼손. 시간이 지나가면서 팔까지 올라와가지고는 이 어깨 쪽지만 좀 남겨놓고는 이 두 팔도 다 절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 소식을 듣고 이 미스 히긴스, 이 히긴스 자매를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들어가서 만나면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 라고 이렇게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딱 들어갔는데 세상에 그 병실의 그 벽에 위로하는 텍스트 그만 아름답고 정말 아름답고 긍정적이고 평화가 넘치는 그러한 그 텍스트들과 메시지들로 쫙 붙여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해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히긴스 자매가 병실에 누워 있으면서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 기도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사지가 다 앰퓨테이트 됐는데 다 절단이 된 이 몸만 갖고 있는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될까요? 라고 하는 기도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주시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지인이 칼펜터예요. 목공 일을 하는데 부탁을 해가지고 이 몸 전체에 맞도록 이 옷 같은 것을 이렇게 덮게 하고 그 끝에다가 이 어깨 쪽지에다가 길게 연장을 해가지고는 펜을 달아가지고 그 펜을 가지고 편지를 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냥 온몸을 움직여서 써야 되는 겁니다. 온몸을. 근데 보니까 잘 썼더래요. 그 편지를 통해서 선교를 하는데 정말 실망하고 좌절하고 죽고 싶고 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편지를 받고 다시 살겠다. 내가 다시 주님을 만났다. 라고 하는 편지가 1,500통씩이나 자기에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편지들을 갖다가 벽에다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 버시 목사님이 울었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목사님, 정말 잘 모르겠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정말 제가 이해하기가 힘든 거는 내 안에 뭔가 생수와 같이 이렇게 막 흘러넘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을 주시는데 이거를 정말 누군가와 한번 쉐어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으로부터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그 갈증, 우리의 목마름, 인생의 그 목마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그 기쁨과 영원한 사랑으로 넘쳐 흐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생명이요 full life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믿고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홀로 있으신 게 너무 힘드세요? 뭔가 그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러한 외로움과 두려움, 어떤 공포 가운데 혹시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정말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너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오를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듣는, 믿음의 귀로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넘쳐 흐르는 그 생수의 강이 우리의 삶에 넘쳐서 인생에 정말 목말라 하는 자들을, 정말 그 갈증을 갖고 살아가는 그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의 생수의 강을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정말 축복의 통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채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